러시아 국영선사인 페스코가 2월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향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운송기간을 대폭 줄인 FMS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극동과 모스크바를 잇는 최초의 직통 서비스인 FMX 익스프레스는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터미널 작업을 포함하면 운송기간이 8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TSR 구간 운송은 기존보다 4일 정도 단축했으며 부산발 해상 운송까지 포함하면 최대 10일이 단축됐습니다. FMX 익스프레스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에서 주 1회 운항하며 페스코는 추후 더 많은 열차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페스코는 이번 FMX 익스프레스를 통해 TSR을 이용하는 부산발 모스크바 물동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